한국한 경영대학은 강의가 무척 쉽고 이해하기가 편하게 좋으신 훌륭한 강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한 강의마다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특별했고요. 듣지 못했던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식과 지혜, 이런 유니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 있었는데요. 행복한 경영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경영 방식과 또 새롭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겠습니다.